굿데그 날씨 이선아입니다. 아직은 한낮더위가 약간 남아있긴 하지만 하늘만큼은 높고 파란 빛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 이어지다가 주말쯤에 전국에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굿데그 날씨는요. 1996년 소식 함께 할게요. 먼저 그 당시 날씨부터 볼게요. 높고 푸른 하늘, 네, 1996년 오늘은 가을을 대표하는 하늘 표정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을 하늘이 왜 높고 파란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하늘의 색깔은 태양빛이 산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붉은 빛을 많이 산란하면 붉은 하늘, 파란 빛이 많이 산란되면 파란 하늘이 보이는 건데요. 태양빛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질들과 결합해서 그 색이 결정되는데 공기 중에 습도가 높으면 파란색보다 붉은 빛의 산란이 늘어납니다. 아시다시피 가을은 건조한 계절이죠.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파란 색깔의 빛이 많이 산란되고 우리는 파란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다른 지면의 소식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9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일명 IT 소식으로 꾸며봤습니다. 96년자 오늘자 신문에 현재 우리가 쓰는 문자 메시지에 한 조상님뻘 되는 서비스가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함께 보죠. 삐삐 문자 호출 더 간편 이제 전화로 말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90년대 후반 이 지금의 휴대전화 보급률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갖고 계셨던 게 바로 이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인데요. 뭐 직장인은 물론이고 가격이 점차 낮아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삐삐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사실 이 삐삐의 문자 서비스는 이보다도 전에 개발돼서 서비스가 상용화 중이었는데요. 전화가 아닌 컴퓨터를 이용해야 하는 등 사용에 불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전화기에 직접 말하는 방식이 도입된 서비스가 만들어진 건데요. 사용 방법을 좀 자세히 볼까요? 나래이동통신의 경우 안내원에게 직접 말을 전하는 방식이며 서울이동통신은 음성사서함에 녹음하면 이 내용을 바로 안내원이 문자로 바꿔서 보내는 방식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네, 조금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 요즘에 비하면 여전히 많이 불편한 것 같네요. 지금은 글자를 입력하는 건 물론이고 편하게 사진이나 또 파일까지 주고받는 시스템이 됐죠. 그러니까 아주 가끔 좀 느리거나 와이파이가 제대로 잡히지 않더라도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볼게요. 민원 서류 팩스로 발급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PC와 통신 등을 비롯한 IT 발전은 90년대 관공서 업무에도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지금 사진의 내용을 좀 볼까요? 호적 등초본 등 각종 민원 서류를 전국 어느 곳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전국 팩스 민원 제도가 시작된 28일 오전 종로구청 시민봉사실 직원들이 팩스로 민원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최초의 팩스 민원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3년. 이후에 서비스 지역이 점점 더 확대되고 1996년 오늘 이렇게 첫 전국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발급 대상 서류 역시 1996년 첫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20여 종에서 다음해에는 200여 종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질이 점차 좋아졌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지금도 인터넷 민원과 함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혜택들의 초창기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시나요? 다소 촌스럽고 조금 불편함이 있긴 했지만 한편으론 그때만 느낄 수 있었던 지금과는 좀 다른 편안함이 떠오르진 않으신가요? 선선한 바람 부는 요즘 잠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꺼두시고 바깥 공기 맡으면서 여유로운 산책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이선아였습니다.